꼭 가야겠어? 당연하지. 아니 너무 멀잖아. 차에서? 아니 혼자 가지 이미 날 듣고 온 거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우리 꼭 같이 가야 돼. 우리 프랑크 갈 거야. 지금 티빙헨에서? 어. 자기 봐봐. 티빙헨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면 우리 지금 차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차로 가야 돼. 근데 너무 복잡해. 너무 아니 진짜 그냥 오랫동안 걸릴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먼저 기차로 내 고향에 가고 거기 한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차로 프랑크푸르트 가. 어때? 뭘 어때? 너가 나. 아니 왜? 너가 나 그냥 데리고 왔잖아 지금. 아니 이거 키드나핑 아니야. 프리윌 있어요. 근데 제발 같이 가고 싶어. 자기랑. 자기 진짜 날 믿어. 엄청 맛있을 거야. 그 리뷰도 엄청 좋아요. 카리나 국밥을 왜 좋아해? 국밥 처음 먹었을 때 그때는 먼저 너무 이상했어. 국하고 밥? 이거 뭐야? 너무 이상했어. 근데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국밥 먹었을 때 내 생각에는 여기 있었어. 아 오케이. 자기야, 그래서 지금 반년 동안 국밥 안 먹었어. 너무 슬퍼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 국밥집 찾아봤거든?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해.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짜장면, 국밥, 순대. 아니 그러면 집 들렀다가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다시 고향 집에 차 두고 다시 튜빙헨으로 오는 거지? 와 싫어하냐? 자기야 엄청 좋을 거야. 좋은 경험 될 거야. 중요한 건 꼭 잊지 않은 국밥이야. 그래서 지금 30분 동안 기다려야 돼. 여기. 바로 여기. 와 진짜 쉽지 않아. 독일에서 기차 타는 게. 아직 국밥 먹고 싶어 아직도? 당연하지. 우리는 1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4시간 반? 4시간 반. 근데 이거 내 고향 아니야. 아 너무 행복해. 아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맛있는 음식 먹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힘이 생겼어. 국밥 한 그릇 먹겠다고? 어? 카레나 고생하네. 카레나 기억나? 옛날에 33도인데 광주에서 국밥 먹었다고? 아. 너무 맛있었어. 나 계속 땀났어. 나 여기 전체 몸 그냥 땀이었어. 진짜 여름에는 국밥 먹으면 새로운 느낌이야. 겨울에 국밥 먹는 게 보다 여름에 국밥 먹는 게 더 좋아. 내 생각에. 아 진짜로? 응 느낌이 좀 달라. 우리 국밥 세 그릇 시킬까? 아니면 넷? 더 필요해 차게? 네 그릇? 아휴 진짜 저 오반. 난 너무 내 너무 취미됐어. 그래 보여 카레나. 국밥 먹으러 가자 내 사랑. 그래 몇 킬로미터죠? 아, 1시간 51분, 157km. 이런 데 국밥집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 지역 같은데. 와, 한 시간 동안 진짜 화장실 가야 돼. 근데 국밥 때문에 참았어. 왜냐면 얼른 국밥 먹고 싶어요, 자기야. 내 생각엔 여기야, 그 집이야. 아, 좋아 좋아. 생각에는 우리 첫 번째 손님 일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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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너무 귀여운데? 아이고, 우리 댕댕. 카리나도 내 댕댕이잖아. 당연하지. 예, 예. 이름 같다. 김치 오졌다. 안 주문 안 하셨네. 진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반찬이 무료네, 여기가. 반찬 무료. 물도 있고 이거도 있고 이거도 있어요. 진짜 한국 같아. 행복하네. 차가 벤을 엄청 좋아해. 만대기가 너무 만대기가 그냥 너무 편해. 왜왜왜 모르겠어요. 얼른 오케이 얼른 시키자. 카리나는 당연히 돼지국밥? 당연하지. 도치미 네 뭐 드릴까요? 아 돼지국밥 두 개 주세요. 네 돼지국밥 두 개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셔가지고 네. 예뻐가지고 너무 잘하죠? 네 아, 아니에요 예뻐요.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반찬 공짜로 물도 공짜. 아 진짜 독일 진짜 빅 캐피탈리즘. 진짜 다 돈 내야 돼. 그니까. 화장실도 아 숟가락 젓가락을 가져올까 내가? 고마워. 야 진짜 잘 들어. 진짜 아니, 다 사람들도 어. 한국 사람이고 이곳 완전 한국 스타일이네요. 그니까 김치 먹어볼까? 어 먹어봐. 김치 냄새.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같이 뽑았지. 뭐 그거를 어느 한쪽이 지사에서 다 뽑았다고 하는 거 중에 누가 인적서 같은 걸 보고 서수집 한 잔. 꾸미를 아마 맛있는데 근데 김치 진짜 김치에서 목욕하고 싶어. 그렇게 맛있어. 그 정도야 정말. 아 그래? 나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렇게 행복할 시간. 그냥 매워요. 나 아, 그래? 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여. 봐봐, 이거 진짜 한국 같아. 고기. 와.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이때도 여기가 와 진짜 한국 맛이야. 와 여기 파도 많이 넣었어. 그래서 행복해요. 어, 난 지금 진짜 한국 그리워요. 이거 매일 먹고 싶어요 저녁. 난 진짜 놀랐어. 왜냐하면 이거 예상보다 훨씬 더 맛있어. 힘들었지만 여기 오길 잘했어. 생각에는 돼지한테 너무 고마워. 돼지 진짜 맛있는 동물이야. 미안해 돼지. 냠냠 조금 더 넣을 거야. 나 더 필요해? 난 원래 매운 여자야 자기야. 그럼 여기 양파랑 고추도 먹어봐. 그냥 쌈장에 찍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나 진짜 좋아해. 아니야 불법이야. 맛있어. 우리 김치 더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다고 카레나? 어. 아, 그렇게 맛있어? 김치 너무 맛있어.
야,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자기 나한테 국밥을 알려줬어. 그리고 순대국밥도 알려줬어. 그래서 국밥이랑 진짜 많은 좋은 기억이. 그래서 나한테 지금 국밥 먹으면서 조금 emotional. 진짜 왜냐면 조금 nostalgic 느낌이야. 아 그래? 근데 공깃밥 하나만 더. 그래 잘 먹네. 누나? 아 그래 이 밥 더 있어. 더 먹으려면 더 가져가. 밥 너무 맛있어. 아 그러니까 쌀이. 한국 쌀이네. 많이 먹어 카리나. 너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너가 지금 몇 킬로 몇 시간 달려온 거야? 너무 좋아. 뚝배기가 카리나 얼굴보다 더 크다. 진짜? 만약에 프랑크푸르트 살면 여기 진짜 많이 올 것 같아. 그렇게 맛있어. 난 여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지 이해했어. 여기 응원해야 돼. 그리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다, 맞지? 너무 친절해. 우리 완전 싹싹 비웠네. 진짜. 와. 여기 진짜 더 자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좀 그게 아쉽네. 아니 비싼 거는 독일이니까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고. 봐봐 한국 식당?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더 친절해. 그래서 지금 이거 진짜 내 엄마 만든 음식 것 같아. 아 그런 느낌. 맘스터치? 어, like, 다 made with love. 그런 느낌이 나. Like, 가끔씩 독일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 좀 친절하지 않아. 그래서 음식 맛있지만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 근데 여기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한 느낌이 나. 국밥 때문에 아니야. 너 그런 느낌, 그 바이 때문에. 생각은 크고 큰 차이야. 정말 잘하시는 예쁜 여자친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탕도 있다, 가리나. 그냥 지금 조금 슬퍼요. 벌써 귀 났어. 나도 대장이야. 진짜 국밥의 힘이. 알겠어? 지금 가자. 날 보지 마. 가자 내 사랑. 피곤해요. 근데 우리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근데 사실 it was worth it. 후회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자기야,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가볼래? 아